바이러 하트 파이어.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익숙한 장소로 왔습니다. 바로 러머니네로 왔습니다. 집에서 라온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도저히 촬영이 안돼가지고 여기로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감무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오늘 가무치를 잡아서 먹어볼 건데 지금 아직 춥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려는 장소 또한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혹시 얼음이 얼어있으면요 얼음치기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서 수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오랜만에 은혜 없이 러머니네 오니까 굉장히 파이팅 넘치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개구라예요. 여러분, 연천으로 왔습니다. 연천 하면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상렬이 형. 상렬이 형입니다. 세니 형님이랑 세니 형 형수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인사해야지. 이제 인사해 주시네요. 채널 주인 바뀌었어. 아, 양도했어요? 어. 아이씨, 뭐 이래. 큰일 났다. 늦었네 이거. 원래 잘 보여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세니 형님이 새로 발견한 포인트라는데 형님 여기 가물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좋습니다. 진짜요? 어. 오늘 무조건 잡나요? 아니요. 안 잡는다고 해야 잡혀요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오면은 항상 물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정도예요? 어. 걔가 재수가 없나봐요. 그래도 뭐 잡을 만큼 보여. 와, 시야 진짜 안 좋긴 하다. 와, 물이 이렇게 탁한데도 가물치가 보이면은 이거 개체수가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형님 여기는 시야 좀 보이는데요? 건너편에 많아. 아, 그럼 건너편으로 가야죠. 진짜 열심히 잘하시네요. 저 처음 봐요 이런 모습. 항상 형님 뒤만 쫓아다니시다가. 아직 나한테 다 완전히 넣어온 게 아니라. 아, 채널이? 여기도 채널 쟁탈전을 하고 있구나. 나랑 은혜처럼. 형님 근데 또 많이 잡으면 재밌잖아요. 아, 나 잡아야 돼. 왜요? 청년회에서 가물치 좀 잡아달라고 하더라. 형님 청년이세요? 여기 형님 몇 세까지인지 좀 알려줘. 여기 시골 우리 동네 청년은 65세. 막내야 막내. 저는 그럼 유아부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젊게 사시는 것 같아. 너무 좋다. 가물치 소리 들었지 어, 지금. 어? 가물치가 내 소리예요? 어. 쩍 소리. 어.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평소에 방구 소리죠 뭐. 세니 형님이 가물치 소리라고 커버 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들면 여기 나올 수 있구나. 한참 있어야 돼. 한참 있어야 돼요? 아, 애들이 나올 때까지? 안 나와? 뭐 없어요 형님? 아무것도 없다. 이 맥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곳에 은신을 하기 때문에 저런 데를 들어보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물치 나와 있어요? 어, 얕은 데 있어. 와, 여기 포인트 너무 신기하다. 형님 얼마 전에 가물치 겁나 큰 거 잡지 않았어요? 어, 굿자. 우와, 여기도 있어요? 어, 여기도 8점 굿자 있어. 나 굿자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무섭다 무서워. 가물치 뭐야, 갑자기 나와 있어요. 제가 잡아볼게요. 여기 어? 작아, 안 작아. 작아. 오. 아예 뭐 아. 제기고 놔줄까요 형님? 얘 작긴 하다. 좀 작죠? 얘 한 4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애매한데. 아, 조금 더 커서. 그래. 적금이다 임마. 와, 그냥 나와 있네. 와, 진짜 그냥 지느러미가 물 밖에 나와 있었어요. 거의 육지였는데. 왜요? 붕어 있었어. 에? 붕어. 붕어 있었어요? 붕어 컸는데. 와, 이거 얼음 깨면서 가야 되네. 얼음 깨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뭐요? 도망갔어요, 뒤로. 뒤로 도망갔어요, 이쪽으로. 아씨. 붕어였어요? 어. 붕어, 그냥, 밟아버리는 게 왜 이렇게 웃기나. 두 분이서는 붕어를 잡아가지고, 오붓하게 셋째 만드시나. 오, 저기 있다. 오, 얼음 밑에 있어요. 잡았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웃을 거 다 웃고 괜찮아. 형님, 아, 너무 불량 귀신이잖아요. 불량 만들어주려고. 아, 최고. 와, 진짜 형님 부모 도망갔어요. 아니, 비보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빈드밀 하시던데요 거의. 아, 진짜 최고. 와, 여기 보이시죠? 피레미 때 다 얼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요? 뭐 있어요, 형님? 피레미. 뭘? 형님 죄송한데 그게 다르진 않은데요, 형님. 잘될 줄 알았는데. 아,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이게 여기. 아, 피레미가 아니네. 아, 납자루네. 이거 납자루. 여기 모래무지 새끼. 참마자인가? 참마자. 여기 뒤에도 있어요. 거 아니야? 어, 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얼음치기입니다. 원래 망치로 왔는데 지금 발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붕어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아니야. 안 먹었네. 아니야, 셋째 괜찮아. 우리 둘째로 충분해. 오, 두 마리. 우와. 아이씨. 오, 막 갔어. 놓쳤죠? 아, 이게 망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죠?
너무 아깝다. 아, 망치 쓰면 되는데. 이렇게 얼음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가물치가 네. 두세 마리씩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가물치가 붙어 있다고요? 이쪽부터 진정한 가물치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어디요? 얼음 안에 있어요?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여기, 크다,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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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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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꼬리 보이죠? 기다려. 우와, 진짜 큰데? 제 발 건너, 여기다,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갔어요, 형님. 이쪽. 겁나 컸죠? 와, 대박이네. 얼음 밑에 있었구나. 와, 현수님 어떻게 그걸 보셨대, 진짜. 내가 다 해요. 여기서 또 1점 획득.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얼음 밑에 있어요? 야, 여기 있다. 여기 줄대를 이렇게 놓을까? 어, 들어오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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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러지. 야. 아이고. 오, 얘도 크다. 야, 와, 이게 진짜. 우와, 사이즈가. 형님 필요하세요? 나 필요해. 가져가요, 가져가요, 가져가요. 근데 청년. 아바. 맞다, 막둥이라고 하셨죠? 잡아오라고 안 잡으면 뒤진대요? 우와, 뭐야, 가물치 맛있네, 진짜. 근데 형님 그거 아세요? 어? 다 형수님이 발견하신 거. 요즘 내가 다 해요?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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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겁나 커, 겁나 커. 뭐야, 가물치. 세 그릇마다 있어. 나이스! 나갔어요? 아, 들어간 줄 알았어. 와, 겁나 커운데. 있어요? 찾았어요? 자, 과연 채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갔어요?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해. 형수님, 채널 축하드립니다. 어디, 어디, 어디요? 또 있다고요? 채널 지키자. 밀어볼까요?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채널 지켰어요. 와, 사이즈가 와. 다 좋다. 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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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도 너? 우와. 야, 너무 무거운데? 괜찮아. 어. 내가 무거운 거 아니니까. 결혼 10년차 넘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은혜였으면 뒤졌는데. 현수님, 족대로 잡아보신 적 있어요? 네. 한번 나오면 보여주세요, 이번에. 채널 도장 찍어야죠, 현수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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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빠졌네? 그래도, 형수님, 그래도. 형, 얘 너무 추운데? 형수님, 과연. 오. 이야! 장난 아닌데, 진짜. 봤어? 꼬리 갖다 치는 거? 자, 얘는 방생. 너무 작죠? 놔줄게. 뭐야, 지금 가물치 몇 마리? 야, 지금 5마리 넘게 봤어요, 형님. 아니, 이렇게 있다고, 진짜? 진짜 여러분, 지금 많아서 그러는데, 겨울에 왔을 때 실패한 적이 많아요, 가물치. 와, 오늘 대박이네. 이런 데는 안 올라와 있겠죠, 여기는? 올라와 있어. 와, 이런 데도 올라와 있어요? 뭐야, 없잖아요. 아이, 정말, 거짓말이에요. 아, 없구만. 왜 있다고. 두 분 다 물 총맞으라. 뭔가 개찐탈 영시 같네. 더 이상 안 할게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맞으세요. 가물치 발견! 야, 이거 얼음 안에 있어가지고. 보이나요, 형님? 아, 얼음이 꽤 세구나, 거기. 두꺼워. 야, 이건 못 잡겠다. 아, 이거 오 한 마리 있으면. 가물치가,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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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마리야! 왜요, 왜요?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우와. 우와, 가물치 한 마리. 또 어딨어요? 여기, 여기. 우와. 돌치기? 어딨어? 여기 있어요. 하나, 둘. 맞았다. 맞아, 맞아, 맞았어, 맞았어. 깨야 돼요. 오, 또 맞은 것 같은데요? 와, 대박. 와, 얼음치기. 와, 진짜 이게 얼음치기였다. 이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바로 킵할게요. 이 동네. 와, 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도망갔을라나? 있다, 있다,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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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얘 튀었어요? 까비. 잘하네? 위기의식 살짝 느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잘하셔야지. 와, 무슨 가물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 신기하게.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오, 또 있다, 또 있다. 돌, 내 돌. 돌, 돌, 돌. 갔다. 갔어요? 맞았어. 얼음만 깨. 얼음 깨야겠다. 우와, 사이즈 봐라, 와. 형님, 미쳤다, 와. 이게 바로 돌치기지. 이야. 한 방에 보내는 겨? 진짜 미쳤다, 가물치 몇 마리야. 이상해. 무슨, 누가 바지를 당기고 있는데요? 나 지금 돌 들고 다녀. 오늘 역대급이죠? 이렇게 많이 잡은 건데. 진짜요? 야, 겁나 커! 와, 미쳤다. 잠깐만,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쟤는 지금 바로 치면 잡을 수 있겠다. 얼음이 약해서. 저희 형님 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형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다렸어,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건 잡았어. 끝났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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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좀 미쳤는데? 우와, 용이다, 용. 아! 와, 대박! 어, 난 이제 못 때리겠어. 와, 머리 크기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얼음치기. 와, 대박. 들어가. 들어갈까요, 형님? 안 이거? 들어가? 어, 들어가네? 그, 안 들어가네. 부정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형수님? 아까 놓쳤던 것만 해.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더 큰가? 네, 와, 진짜 미쳤다. 나 갈비 못 부러졌었는데, 지금 또 부러진 것 같아. 여러분, 역대급, 역대급. 내일 2장 된다는. 와, 씨. 저 주세요, 형님, 저 주세요. 못 들 것 같은데?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와, 이게 다 가물치입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어. 자, 이제 철수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가물치? 형님, 이거 손으로 되지 않아요? 채니 아빠 채널은 제가 봤을 때 형님이 가져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오늘 인정? 자, 여러분, 이제 나가서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와, 진짜 이거 미쳤다, 미쳤어. 몇 자예요, 형님? 7자 되겠다, 7자, 그죠? 7자 넘어.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마리만 딱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역시. 상렬이 형 구독.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채널 주인은? 하하하하하하. 인정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가무치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운 좋게도 가물치 노다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제가 얼음치기를 작년에 하러 갔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었고, 그래서 올해는 꼭 진짜 얼음치기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얼음이 살짝 얼었고 그 밑에 가물치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돌멩이로 깨서 구출해줬습니다. 딱 요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크기는 대충 보시면은 제 한 뼘이 20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50 정도 되는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물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가물치는 대가리가 딱 보시면은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네이크 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물치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지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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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수가 있고, 숨을 아가미로 쉬는 대신에 제가 옛날에 키웠던 페어 있죠, 페어처럼 공기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공기를 싹 먹고 다시 들어가요. 아주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고, 제가 본 녀석 중에 가장 생명력이 질긴 녀석이 딱 요 녀석이랑 황소개구리 두 마리예요. 요 녀석은요, 제가 현대치료 몇 번 하면서 기절을 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 이마나 장망이로 가가지고 풀스윙으로 머리를 탕쳤는데도 기절을 안 해요. 내장을 빼도 살아있고 그냥 무언 짓을 해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냉동을 시키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냉동하고 해동식을 시킨 상태입니다. 황소개구리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황소개구리 이렇게 내리 얼마나 세냐면요, 이 녀석은 제가 황소개구리를 잡고 돌멩이 바닥에 내리치고 이 녀석을 봉지에 묶어가지고 15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도 이 녀석을 꺼내면 꿈틀거리면 살아있고,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황소개구리 넣어서 얼려서 다시 해동을 시켜도 그 녀석은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들은 겁니다. 제 별명이 벌구예요. 자, 그래서 이 가물치로 뭘 만들어 먹어보냐, 가물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그냥 치킨 아니죠, 뿌링클 맞습니다. 자, 이 가물치를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물치킨 프롱키 아랄랄랄 저런 졸지 말아라, 이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한 번에 갑니다. 하나, 둘, 뺨쳐. 은혜야, 뺨쳐. 하나, 둘, 셋. 가물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 그냥 가물치킨 말고 프링크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까 했던 멘트잖아, 령신아.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 생각났다. 자, 이 가물치를 튀겨. 자, 이 가물치를 튀겨가지고 프링크. 아이. 왜 이렇게 저는 거야? 자, 이 가물치를 치킨으로 만들어서 뿌리끓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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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셋셋해요. 하나, 둘, 자, 이 가물치킨을 튀겨가지고 뿌리끓을 뿌려서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조배! 잘했어, 잘했어. 여섯 번 만에 잘했어, 리발렛게. 분량 개잡아 먹었어.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은혜랑 싸워가지고 여기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저랑 은혜는 거의 안 싸워요. 라온이가 몽알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촬영이 집에서는 정말 불가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온 겁니다. 참고로 저랑 은혜는 한 달 진짜 한 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애 때문에 한번 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애 덕분이죠. 왜냐면 이혼의 건덕씨를 많이 주기 대세요. 자, 그럼 요렇게 바로 손질을 할게요. 플라이어 그리고 바로 워터. 야, 자, 이렇게 한번 쫙쫙 씻어줍니다. 어, 예스 예스 예스. 그냥 예스 예스 한 거예요. 뭘 이상한 상상하지, 머리가 쓰레기 아니시죠?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만진 것 중에 제일 크긴
자, 이렇게 한번 샥 점액질을 날려줍니다. 가물치 자체가 원래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애긴 한데 점액질을 좀 빨리 없애려면 한번 얼린 다음에 해동을 시키면 점액질이 쫙 날아갑니다. 금방 이렇게 씻겨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액질을 뺏기나?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녀석은 점액질이 굉장히 잘 뺏겨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바로 이제 내장을 먼저 따줄 건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라시미. 자, 라시미 보시면 끝에 녹이 슬어있습니다. 이런 바닷가에 살면 무조건 이런 녹슨 칼로 손질해야 제맛이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위생상 깨끗해야 돼요. Don't try this at 녹슨 칼. 자,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 롬코 아주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싹 딴 다음에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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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자, 그리고 워터야 해수가 안에 내장을 싹 다 빼서 야 창자 뜯어 예스 십이지장 뜯어 예스 로추 뜯어 암컷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피를 싹 제거해줘야 냄새가 안 납니다. 피를 싹 긁어 예스 예스 예. 여러분 참고로 이 가물치는 동의보감에도 나와있지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산후조리나 아니면 임신한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 그래요. 어떻게 먹으면 좋냐, 이거를 푹 고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희한한게 물이 허옇게 일어납니다. 곰탕처럼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몸에 좋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임신했을 때 푹 한 3시간은 고워져 밖에서 벌벌 떨면서, 아니 여름이었다, 옛날에 하인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부채질을 아유 우리 와이프 리발렛긴 왜 이런 걸 처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했는데 은혜가 한 입 먹고 다 개운했습니다. 이게 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비리지 않았고 굉장히 맛있는 엄청난 진국의 향이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으면 몸에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TMI. 바로 펀치. 에헤이 뭐야, 누구야? 내가 왜? 아이!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이러는데 방해한 거 싫어한다고. 전화하지 마. 신혼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에 기강을 잡아야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무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잡혀 사세요. 그게 마음 편해요. 아 빨리 가서 은혜 밥 차려줘야 되는데 컨텐츠 빨리 끝낼게요. 요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만 딱 해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비늘을 제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일부러 비늘 제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회로 먹을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일부러 비늘 제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가물 치킨 프링크를 저를 따라서 해 먹는다 하시면 무조건 비늘 치셔야 됩니다. 절대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Don't try this 에 비닐 안 치는 거. 갑니다. 여기야 기어라 여기야 기 여기야 기 라사 샤브라 이 이렇게 손질됐습니다. 사실 강정 먹는 거 요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나머지는 저희 러머니한테 짬 처리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챙겨드려야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려더. 뭐야 칼로 있어. 어이씨, 뭐야? 노대바였습니다. 집에 주방 칼밖에 없는데 겁질 못 베기고 비늘이 있는 거 그냥 처먹어가지고 비브리오 폐해주고 바로 아예 디스토마 걸릴 뻔했네. 자, 이제 껍질을 벗겨줍니다. 가물치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칼을 밑으로. 뭐야 리발, 초점 다 나갔네. 이거 잡아, 이거 그렇지, 이거 잘했어. 그대로 가. 이거 잡으라고. 그렇지, 그대로 가. 다시 간 이거 잡아. 아이 뒤졌어. 있어봐. 야, 너 정신 안 차리냐? 정신 차려, 알겠어? 정신 차리고 저 좀 잘 잡아. 마지막 기회야. 아니면 넌 뒤지는 거야. 이거 잡아. 잡으라 했다. 그렇지 임마. 말로 리랄병을 해야 잘 들어. 45도로 기울여서 짠. 야, 내가 잡으라고 했지. 내가 말했지 잡으라고. 내가 잡으라고 말했는데 왜 안 잡아 초점을. 자, 이렇게 아주 랄끔하게 벗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적거든요. 러머니, 제가 료도를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마리 마저 손질해가지고 내 뱃속 먼저 챙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물치 손질됐으면은 바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냅킨 바로 가물치 물기 조조조조조조조조조 파세 휴지잖아 리발. 러머니가 분명히 이거 냅킨이라고 줬는데 휴지 다 묻었네 가물치. 괜찮아, 단백질이야. 휴지로 남자답게 물기 제거. 자, 이제 요 녀석을 남자답게 먹을만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탕탕탕탕탕 끝. 롯나 카리스마 있어. 제가 이 가물치를 한번 회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먹었던 생선 중에 바다 민물 다 통틀어서 가장 식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가물치는 진짜 요리를 해도 부스러지지 않은 살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육고기처럼 쫀득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물 치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베리 르마트 하죠? 이런 게 바로 창작 활동.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바로 저머리 꺼지고 바로 물이 깃든 냉반 오시고 치킨을 만드는데 그냥 튀긴 가루를 쓴다? 그거는 기만이죠. 바로 치킨 튀긴 가루! 끝날려라 가루 레끼들. 파라라라라라라. 조져 돌려 조져 돌려. 이 정도 걸쭉함이 진짜 좋아요. 지금 개빠르죠? 이거보다 진짜 빠르셔서 좀만 더 빨리 해볼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나가리다 색다른 피치에 나가리. 자 이제 여기에다가 다물치를 넣어줍니다. 아 리발 이거 껍질이잖아 이씨. 아 리브로 제가 저 껍질을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나물치 싹 부어버려. 예스. 그리고 룻가락으로 한 번씩 요렇게 요렇게 섞어줍니다. 감자탕 스킬 쓰면 돼요. 감자탕 집 가면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죠. 위에 미나리 쳐 익으라고. 이야 이거 덩어리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죠. 자 이제 기름 달궈주러 갈게요. 자 바로 룰아리네 리 그리고 부탁한디 당신이 말레게 하나 그냥 쳐 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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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파야 파야. 랄랄랄랄랄랄랄랄. 저렇게 기름이 다 익었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가물치 한두 마리 잡으려다가 가물치 아홉 마리 잡아버린 그것도 바로 얼음판에서 돌로 쳐가지고 잡아. 미안하다 조금 잔인한 것 같기도 했는데 어차피 다 뒤질 거였어. 바로 이자. 잘가연. 와 기름 온도 베리 리발 롬나 펄펙. 잘가 상추나 잘가 포지야. 자 이런 식으로 바싹 튀겨줄게요. 라삭라삭. 이 정도면 아주 지글지글 라글라글 리글리글 다 됐다. 바로 전화수 하나씩 꺼내주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그냥 치킨은 치킨. 올려버려. 나이스 굿 쉐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요거를 봉지에다가 싹 다 들어가라. 롯데리아에서 사온 시즈닝 3종 세트 칠리 치즈 어니언 요 세 개를 바로 넣어가. 나 말하고 있을 때 껴들지 마 리팔 새끼야. 왜 껴들어 짜증나게. 이거 세 개 바로 믹스해서 들어가라. 그 다음 바로 롯나 흔들어 롯나 롯나 여기서도 개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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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처럼 흔들어. 롯나 맛있. 오, 아, 씨, 아, 팍! 자, 바로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킨 프링클이 완성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터팡 영상 앉아서 먹고 무조건 서서 먹는 거 아시죠? 야, 이 멘트 진짜 오랜만에 저번에 돌게 장칼국수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오랜만에 찍겠다고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요 멘트를 안 쳐줘가지고 이제 오래된 곰팡이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쳐봤습니다. 저 잘했죠.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해요. 자, 거둔 열매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맞다 맞다 여러분, 먹기 전에 제가 아까 요 가물치 껍질을 어디에 사용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뭐 이 새끼야 뭐 다 덤비라 뭐 내 오늘 부케 들고 왔다. 황건달 해가지고 황달 데리고 왔다 이제. 바로 먹어보자. 프링크를 들고 먹어야 될 수가 없네. 걔 로카치 들어야겠네. 이렇게 들어야겠네 리브. 나 바로 한번 먹어보자. 바로 먹네 나 남자나게 초배야. 예 예, yeah. 막 찍이네 찍이네 찍이네. 오늘 누굴 찍일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진짜 굉장히 지금 애매해요. 이 문신의 컨셉과 내 본연 자체가 지금 섞여있어요. 부캐란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한번 올린 김에 찍혀야지 찍힐 거야. 다 죽여버린. 자 일단 맛은 기가 막힙니다. 이 진짜 프링클 안 했으면 이 정도의 맛은 절대로 안 났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프링클 세 개를 다 섞었는데 그 세 개가 진짜 롯데리아 롯데. 죄송합니다 이 문신하고 아재 개그를 좀 쳤습니다. 나이가 늘어가가지고. 야 근데 이거 이래쯤이 오랜만에 이게 올리니까 막 다 패고 싶어.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빵입니다. 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사이 결을 보시면은 가물치 같은 경우는 진짜 육고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주고 이게 뭐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닭 아니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생선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생선의 육질이 절대 아닙니다. 와 이건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맛이에요. 기가 막힌 맛. 팔이 굉장히 축축한데 이거 두 개 뭐야? 비늘이 분... 마 이 새끼들아 비늘 두 개만 있어도 빵달이 바로 나온다 임마. 아우씨 아우 리발렛게 아우 리발렛게 아우 팔에서 거의 미친놈 냄새나요. 자 요거 요거 요 큰 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치킨이에요. 치킨 바로 먹여요. 초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소리 록 같죠? 이거는 진짜 그냥 치킨이에요 치킨. 제가 예전에 은혜한테 베스를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몰래 먹인 몰카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은혜가 베스 치킨 진짜 맛있다 그래서 속고 그냥 막 먹었었어요. 그만큼 이런 육식성 어류로 치킨 튀김 가루에 튀겨가지고 치킨처럼 해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근데 알아요, 아무도 안 따라 할 거란 거. 난 세상의 왕따야. 자 여러분, 내년에도 얼음치기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요, 제가 요거를 던져서 받아 먹을 거예요. 마무리 갑니다.